이 저거 마음 철학은요, 어떻게 보면 그 피라미드 그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맨 꼭대기에는 그 잠재의식, 그 각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잠재의식에 침투시키는 거죠. 그게 맨 꼭대기에 있어요. 그 침투가 돼야지, 그 각인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그 성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. 그래서 하여간 그맨 꼭대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. 잠재의식 각인. 그리고 그 잠재의식을 각인하는데, 각인을 해야 되는데, 거기에는 이제 도구가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. 그 심상화, 뭐 시각화라 그러죠. 그리고 감사, 또 말, 그 어퍼메이션이죠. 선언문, 기도문, 그리고 또 뭐예요? 신념 있죠? 신념. 그 기대감이죠. 신념은 기대감이에요. 똑같은 말입니다. 기대하는 거죠. 어떤 사람은 기대라고도 하고, 어떤 사람은 이제 신념이라고도 하고. 이건 느낌이에요. 내가 이미 가졌다는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? 하여간 그 느낌. 그리고 또 하나는 리시빙이라 그래가지고 잘 받는 거예요. 잘 받는 거. 잘 받는 거죠. 이잘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도 이제 통한다고 볼수 있죠. 어쨌든 이렇게 마음 철학 그 전문가들은 다섯 가지로 보통 많이 나눕니다. 다섯 가지. 도구가 다섯 가지예요. 이거를 해야만이 잠재의식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. 이 도구를, 이 도구가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. 활용을 잘 해야만이. 그리고 이제 이 잠재의식 도구를 이 다섯 가지를 잘 이제 활용을 하는데, 이거를 이제 마음철학 전문가들이 자기 그 성격이라 그럴까? 자기 어떤 경험, 자기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찰한 거, 이것을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단계를 만들었단 말이죠. 각그 마음철학 전문가들이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뭐 10가지라고도 하고, 어떤 사람은 18가지, 어떤 사람은 7가지, 어떤 사람은 4가지, 어떤 사람은 뭐 20가지, 어떤 사람은 5가지. 단계가 다그 마음철학 그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. 그런데 아무리 뭐 18단계다, 뭐 7단계다, 4단계다, 뭐그이 단계를 밟아야 된다,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도 위에 있는 그 도구, 다섯 가지 이 도구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거죠. 벗어나지 않는 거죠. 이 도구를 이제 잘, 다섯 가지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.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, 이거, 호소력이 있나, 호소력이 있을까, 이걸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잘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단계들을 만들었죠, 전문가들이. 어쨌든 이 다섯 가지를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단계를 뭐 10단계를 만들었던, 7단계를 만들었던, 20단계를 만들었던, 뭐 12단계를 만들었던, 이것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한 거지, 뭐 다른 것이 아니라고, 이게 목표가, 목적이. 그리고 이 이제 마음철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단계들, 이거는 또 이제 또 기업체가 또 차용을 했죠. 기업체가 받아들여 가지고 신입사원 교육, 뭐 자기가 임원들 교육,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, 사원들 교육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단계들, 이 마음 철학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수 있는가,
그 단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또 가져와 가지고 기업체들이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. 자기네 회사 그 임원이면 임원, 뭐 간부, 간부급들, 또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, 뭐 중견사원이면 중견사원,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특화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기업체에 특화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네 회사가 성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낼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기업체들이 이뭐헨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은 마음 철학 그 전문가들, 그 성공 철학 전문가들이 말한 그 스텝 있잖아요. 몇 단계들, 단계들.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. 그것을 자기네 회사에 맞게 그 했을 뿐이지 그 단계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철학 이거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. 이 기업체들은 또 되게 많잖아요. 마음 철학 전문가들이 말한 그 단계보다도 이 기업체들은 또 기업체 수만큼 많은 거죠. 그 프로그램이.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이런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최종 목표는 성공이죠. 성공.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. 근데 그것이 이제 피라미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. 또 기업체보다 더 많은 거는 개인이죠. 개인들은 또 자기 특성에 맞게 또 그걸 하는 거죠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